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쿡 아재 쟈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LA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면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미국 뉴스를 간추려 가지고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네, 매일같이 제가 미국 뉴스를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얼마 전이죠. 6일 전쯤에 파니보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여행 유튜버이신데, 네, 제가 이 파니보틀님의 여행 유튜버를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뜨자마자 그 영상 보느라고, 예, 그날 아침 뉴스까지 굉장히 늦게 올려드리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파니보틀님 이제 미국에서 여행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뉴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뉴스를 하기 바로 전에 제가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혹시 이제 파니보틀님이라고 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 구독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7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 구독자님들한테 파니보틀이라는 이 여행 유튜버를 잘 알려드리면서, 예, 이런 이제 미국도 여행을 하실 테니까 또 굉장히 또 재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쁜 마음에 그날 뉴스에 파니보틀님에 대한 뉴스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파니보틀님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뉴스를 쫙다 했어요. 그날에 있었던 미국 뉴스를 쫙다 했는데, 그런데 그날 뉴욕에서 이제 길거리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어떠한 여성이, 금발 여성이 길거리에서 이제 총격 사건을 해서 한 사람을 이제 사살을 하는 그런 뉴스, 충격적인 뉴스죠.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뉴스를 올릴 때는 아침에 이제 가장 핫 토픽 되는 것 먼저 이렇게 사진을 썸네일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 때 이제 가장 그날 충격적인 뉴스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뉴스 처음 부분에 이 파니보틀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그 파니보틀님의 그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올렸는데, 그것을 파니보틀님의 아버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파니보틀님한테 계속 카톡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파니보틀님의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그 영상 썸네일이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 미친 아재. 뭐 악플들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우선 파니보틀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파니보틀님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팬심에 제가 파니보틀님 영상 굉장히 예전 거부터 처음에 이제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제가 처음 영상을 본 것은 독재자가 만든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영상을 처음 본 다음부터 정주행을 이제 쫙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파니보틀님의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파니보틀님 이제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파니보틀님이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뉴스 앞부분에 말하고 썸네일에 올린다라는 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산것 같습니다. 파니보틀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니보틀님도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파니보틀님 구독자분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파니보틀님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달려 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파니보틀님의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만 잠깐 올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니보틀님이 유튜브에 올리셨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파니보틀님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75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대략 한 3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에다 올려가지고 정말 이 파니보틀님 찐 팬들만 지금 오셔가지고 계속 악플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악플을 남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냥 좀 심하다, 어그로가 좀 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원색적으로 이제 욕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읍 시옷, 뭐 시옷 비읍, 시옷 피읍인가? 그렇게 막 원색적으로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악플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그로가 그렇게 좀 돼가지고 파니보틀 아버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세요. 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80% 이상이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 한국에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 채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에 사시는 이 한인분들한테 파니보틀님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엄청나게 유명한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 와서 여행을 시작을 했다. 예,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뉴스 앞부분에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재잘재잘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파니보틀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또 한번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LA 주변에 계시고 혹시나 뭐 어디를 가거나 뭐제 조금이나마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갈 테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파니보틀님 아버님 그리고 파니보틀님 그리고 파니보틀 구독자분들 정말 모두 다 죄송합니다.